교육이나 노동, 연금, 의료, 인구 문제는 산업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이런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앞으로 1년이 걸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은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런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높은 교육 수준이 양질의 인적 자본,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본 배출하는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글로벌 경쟁에서 치열한 그런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데도 이 교육의 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서 지금은 이런 개혁 과제 주제들이 더 이상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우리 사회 경제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혁 과제별로 이제 지금 이슈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과거의 교육은 양질의 인적 자본을 잘 배출했던 기여가 있지만 지금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높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했지만 그건 또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는 노동시장의 뭐 이중구조 문제라던가 또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라던가 또 장시간 근로시간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직면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생산성 높은 그런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연금 제도라던가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보장 체계에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라던가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이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교육의 문제라던가 노동의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이런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산업화를 성공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요인들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 과제들을 어떤 정치적인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 개혁 자체가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정치 일정 같은 걸 고려할 때 앞으로 진짜 다음 정부로 미뤄지는 거니까 근본적인 개혁, 통합적인 구조개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만약에 개혁과제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보면 우선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노후도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노후도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저출생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 경제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의 의료격차라던가 필수의료 문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국민들의 건강 수준도 낮아지고 건강 격차도 또 높아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좀 더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삶의 근간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과도한 교육 면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대학을 가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안 돼요. 실제로 졸업하면 대졸자를 필요하는 일자리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결국 1, 2년 고생하다가 눈높이를 낮춰갖고 대학을 대졸자가 아니라도 꼭 필요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개혁이 뭐 이게 이 시점에 빠르면 빠를수록 이루어지는 게 많죠. 국민연금만 지금 아마 연금돼서 개혁이 이루어진 게 공무원연금 한번 돼갖고 거기에 따라서 사학이나 군인도 많이 좀 바뀌었는데 국민연금 지금 10몇 년 동안 뭐 소위
보험료 수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방 대학교 문제, 대학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그로칼 대학을 해갖고 대학교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얘기하면 지원 못 받는 기업 대학은 그냥 인위적으로 망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요번에 아마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영유아 교육 통합 뭐 그래갖고 돌봄 서비스 해갖고 좀 그런 쪽으로 좀 진전이 있었는데, 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약간 진전이 있는데, 일단 노동 현장에서 법과가 있었고 이렇게 회복이 나왔고, 예전에는 뭐 국토부 장관 건폭이라고 얘기했나, 주택가나 그런 데서 막 그 건설 노조의 양대 노총이 서로 자기는 노조원 쓰라고 막 시위하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 회계 공식 같은 거 하면서 노조의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죠. 사회적 공감대를 뭐 추진했던 좋은 선례 중에 하나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무수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시나리오가 변할지에 대한 분석들을 했었고, 그런 걸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기 토론회처럼 뭔가 국민 대표들 모아서 이 개혁 과제의 방향성이라든가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졌다고 봅니다. 또 일부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뭐 보험료 인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려면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이해집단까지 포용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개혁과제가 상당히 많은 개혁과제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협력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면 이게 개혁과제를 잘 추진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야 간의 협력과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여야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걸 협의체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고 있는 개혁과제가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